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동치미 식구들을 위로해주는 것들은 다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진을 좀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거? 아유, 예뻐. 아유, 선녀 같다, 선녀. 누구야? 아유, 예쁜 선녀 같아. 아, 너무 예쁘다. 아니 제가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새 집에서 재미난 일이 없잖아요. 할 것도 없고. 쟤만 봐도 재밌지. 할머니를 알아봐요. 그런데다가 옹알이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유 테리야 이러면 나만 보면 까르르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그게 예뻐가지고 웃을 일이 없는데 저도 요새 시름이 많거든요. 다 이렇게 살면서 요번에 너무 다 힘들고 또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저도 너무나 많은 걸 겪으면서 아 내가 이게 나이가 들고 점점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도 겪고 또 지금은 우리 테리 때문에 요새는 힘든 게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유, 이거 진짜 예뻐요. 근데 이런 데가 맞아. 닮은 것 같아. 예쁘다. 여기가 닮지 않아. 왜 보통은 아기가 나왔을 때 좀 그러면 아 아기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인형 같은 아이네. 쟤는 처음에 태어났는데 딱 할아버지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더 예뻤거든요. 제가 5만 원 내놓고 다녔어요.